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슈픽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요즘 미국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관뒀는데 비욘세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죠? 네. 비욘세가 퇴사하라 그랬어. 진짜요? 비욘세가 취직시켜준대요? 퇴사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네. 비욘세가 줬어. 비욘세가 사인한 거나 다름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글들을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회사를 관두면 이게 다 비욘세 때문이다 뭐 이런 건데 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퇴사를 하라라고 뭐 독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비욘세가? 네. 노래로 응원해줬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목은 Break My Soul이라는 노래입니다. 비욘세가 지난 2016년 이후에 6년 만에 낸 싱글 앨범인데 가사 때문에 정말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번아웃과 애환을 담은 내용인데 발매 직후부터 퇴직송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9시까지 일하고 5시간밖에 못 쉬었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고개 끄덕끄덕 나 어제. 그쵸. 젊은 세대가 앞다퉈서 퇴사를 하는 요즘에 그 시대상을 고스란히 굉장히 잘 담고 있다. 그래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 만에 최고일 정도로 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자발적인 퇴직이 늘어난 건데요. 이 대퇴직, Great Resignation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 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530만 명 늘어난 4,7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나빠져서 임금은 낮아졌는데 고된 일에 시달려서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서 이런 자발적 퇴사가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의 이슈픽 주제가 바로 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요즘 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참 많아요. 네. 반복되는 야근, 또 업무 스트레스.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버리게 되면 이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지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영혼까지 털린 것 같다는 번아웃 상태가 되신 분들 많은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에 따라서 직접 직원들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증후군 경험 여부를 물었더니 10명 중에 6명. 절반이 넘네요. 네, 절반 넘게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번아웃 터널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퇴사까지도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이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로 자리 잡는 과정에 이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최대 공신으로 꼽히는 셰릴 샌드버그 이 최고 운영자가요. 네. 올가을에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번아웃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런 라떼는 말이야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우리 때도 다 거쳤던 과정이야. 이렇게 이 정도 고생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상사분이나 선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정말 다 버틸 수 있는 단지 이 번아웃이라 느끼는 게 기분 탓은 아닌 거잖아요. 네, 기분은 아닙니다. 즉,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넘어가기에는 실제로 WHO에서도 지난 2019년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 병으로 번아웃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번아웃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특히 MZ세대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전 생각하면 예전엔 이거보다 일도 많았어. 그러니까요. 더 늦게 퇴근했어. 너는 왜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야?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요. 이 MZ세대들은 출근할 생각만 하면 너무 피곤해지고 또 평소 하던 일인데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크고 또 긴장감이 너무 오래된다면
이런 상태가 또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정말 온몸이 무기력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울증과도 좀 비슷한 증상일 것 같거든요. 네, 이 번아웃 증후군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건데요. 이 건망증이나 불면증, 소화불량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실제 과도한 업무와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발암물질이 몸에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이게 몸이 실제로 나빠졌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발암 요인에 야근이 포함돼 있습니다. 와. 정해지지 않은 근로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게 되면 발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 살충제 성분인 DDT, 납과 함께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고갈은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몸에 많은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화를 분출하지 못하고 안에 삭히는 분들,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에 이 회사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직원들의 심신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결국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조직의 성과도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 더 나아가서는 이 개인의 퇴사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업무 환경과 방식이 급격히 변하면서 네. 이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자 회사에서는 인재를 유지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이 멘탈 케어까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힘들면 어딘가 좀 이야기라도 하면서 털어놓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회사 내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업에서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마음이 어려울 때 병원을 찾아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쵸. 또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삼성전자에서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진과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전문 상담센터와 마음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도 직무 스트레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운영은 기본이고 평소에 더 적극적인 멘탈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지고 있네요. 네, 평소 업무를 하다 보면 마감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탁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얼마 전부터 힐링 트립이라는 프로그램을 꾸렸습니다. 직원들이 안정하고 또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신청자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디톡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정말 그 긴장을 탁 놓고 뭔가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는 거니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또 마음이 복잡할 때 훌쩍 산으로 또 떠나고 싶고 템플스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비슷한 효과를 누리겠네요. 네, 개인적인 연차를 써서 여행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이 사람을 이 프로그램에 보냈어라는 것이 인증이 되면서 내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 현대차 그룹은요.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요즘 국민 멘토로 불리는 정신의학 전문가죠. 오은영 선생님을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사연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인간관계나 가정, 또 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마음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그룹과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직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여러 각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좋네요. 이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장인 증가에 직원 케어에 직접 나선 기업들의 소식 짚어봤는데요. 후속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업무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